장조와 단조. 간단하게 높은 음자리표에 있는 음들은 장조, 낮은 음자리표에 있는 음들은 단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장조는 메이저, 단조는 마이너라고 하는데 메이저는 주된 것이란 뜻이고 마이너는 아래에 있는 개념이죠. 피아노를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가 도자리이고 장조는 도레미 파솔라시도 올라가는데 3번 4번 음인 미와 파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고 7번 8번 음인 시와 도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어요. 오선지에서는 여기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표시되죠. 이 악보에는 높은 음자리표가 표시되어 말 그대로 피아노에서 높은 음의 건반을 친다는 뜻이죠. 단조는 도부터 피아노에서 내려가면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피아노 건반에서는 바뀐 게 없는데 오선지에서는 도시라솔파미레도 내려가 보면 아래 오선지에 피아노의 도가 높은 음자리의 오선지로 보면 라자리가 되죠. 이렇게 내려온 저음의 오선지에는 낮은 음자리표가 그려지죠. 그래서 단조 즉 마이너 곡은 라음을 도라고 표시해요. 단조에서는 2, 3번 음 사이와 5, 6번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죠. 그런데 음을 하나씩 치면 장조, 단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개의 음이 같이 울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3도 차이 나는 음을 3개 이상을 같이 울려서 분위기를 만들죠. 기타로 들어볼게요. 하모니카로 들어볼게요. 다시 정리해보면 장조는 3번, 4번 사이와 7번, 8번 사이가 반음이고 단조는 2번, 3번 사이와 5번, 6번 사이가 반음인 거죠. 장조는 밝은 느낌이 나고 단조는 우울한 느낌이 납니다. 대부분의 강의에서 장조와 단조의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단조가 생긴 이유니까요. 그래서 찬송가는 장조를 쓰고 가요는 단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장조를 친 겁니다. C, D, E 코드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번엔 단조를 쳐볼게요. A마이너, D마이너, E마이너입니다. 생일 축하가 장조로 치면 이렇게 태어난 걸 축하하는 게 되고 단조로 치면 이렇게 태어난 게 슬프죠. 그야말로 왜 태어났냐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음의 조합이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성하게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는 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다음에 더 알아보세요. 하모니카를 예를 들면 단조 하모니카는 장조 하모니카의 도 음자리를 불면 절대음 라 즉 장조 하모니카의 라 음이 납니다. 화음은 영어로는 코드라고 하잖아요. 기타나 피아노로 반주할 때 코드를 쓰죠. 장조나 단조 같은 조성을 키라고 합니다. C 장조를 C키라고 하고 A 마이너 단조를 A 마이너 키라고 합니다. C는 도죠. 그런데
피아노의 한 옥타브 아래 도는 낮은 음자리표 오선지에서 보면 라음, 영어로는 A잖아요. 그런데 피아노의 절대음은 도인데 이건 낮은 음자리에 있는 도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낮은 음을 뜻하는 마이너를 알파벳 소문자로 M을 씁니다. 그래서 A 뒤에 M을 붙이면 AM이 되고 A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많이 복잡하죠? 그럼 낮은 음자리표의 오선지에 높은 음자리표로 바꿔놓고 높은 음자리표 오선지랑 놓고 볼때 C키의 코드를 보면 도미 솔세 가지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낮은 음자리표에서 똑같이 피아노의 도미 솔을 보면 라 도미가 됩니다. 이렇게 라, 즉 A로 시작하는 마이너 음이라고 A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키와 A 마이너 키는 짝입니다. 단조음계에서 A와 C는 한음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한음반 차이 나는 조를 나란한 조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A 마이너는 피아노로 보면 도미솔이니까요. 이렇게 짝을 맞춰 보면 C는 A 마이너, D는 B 마이너, E는 C 샵 마이너, F는 D 마이너, G는 E 마이너, A는 F 샵 마이너, B는 G 샵 마이너가 됩니다. 악보를 보면 C 코드 다음에 A 마이너 코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G 코드 다음에 E 마이너 코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마이너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A 마이너 대신에 C 코드로 쳐도 괜찮습니다. 장조를 단조로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C 장조는 도, 미, 솔이죠. 중간 미를 반음 내리면 됩니다. 모든 키가 똑같아요. 왜 그런지 보세요. 음세 개로 만드는 5도 화음에서 장조는 도와 미 사이에 도레 레미 사이가 온음 두 개인 두 음이고 둘째와 셋째 음 사이인 미솔 사이엔 미파 사이에는 반음이고 파솔 사이는 한음 차이라 한음 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단조에서는 2, 3번 사이와 5, 6번 사이가 반음이니까 도와 미 사이에는 도레 사이는 온음이고 레와 미 사이가 반음 사이죠. 그래서 한음 반 차이가 나고 둘째와 셋째 음 사이인 미, 솔 사이엔 미, 파 사이가 온음이고 파, 솔 사이도 온음이라 두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조는 도, 미 사이가 장조보다 반음 짧으니까 두 번째 음에서 반음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C키를 단조로 바꾸면 C 마이너가 되는데 C 마이너 키는 C키의 미 앞에 플랫을 붙여서 반음을 내려주는 거죠. D장조는 레, 파샵, 라인데 단조에서는 2, 3번 사이가 반음이니까 파가 돼서 장조보다 반음 내려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키가 같아요. 단음계에는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가 있는데 라부터 높은 음자리표에서 올라가면서 칠때 자연 단음계를 보면 장조에서는 7, 8번 사이에 다시 말해서 시와 도음 사이가 반음인데 단조에서는
7, 8번 사이가 온음이라서 사람이 듣기에 끝난 느낌이 안 들고 이상하게 느낀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7번을 반음 높여주죠. 이렇게 구성된 음계가 화성 단음계이고 그러다 보니 6, 7번 사이가 한음 반이 돼서 또 이상해졌죠. 들어보세요. 그래서 6번도 반음을 높여주고 이걸 가락 단음계라고 해요. 들어보세요. 장조에서처럼 들리죠? 음의 진행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때는 원래대로 6번, 7번 음을 반음씩 내려서 칩니다. 많이 복잡하죠? 성악을 한다거나 음악을 깊이 하는 분들이 쓰겠죠. 발음을 소리낼 수 있는 악기들은 장조든 단조든 문제가 없는데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발음이 없어서 단조 곡은 단조 하모니카로 불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조 하모니카로 라부터 불면 될 것 같지만 장조 하모니카에는 솔, 샵 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단조 하모니카에는 C에 해당하는 음에 솔, 샵 음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화성 단음계 때문에 반음을 올려놓은 겁니다. 단조 하모니카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의 단조 하모니카 강의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론은 악기로 직접 연주해 보시지 않으면 절대 음감인 분들 아니면 실감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피아노나 악기를 연주해 보셔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식이나 이론은 실제로 연주하다가 인간의 입장에서 느낀 것을 만든 거니까요. 음악 이론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도 생기고 창작 예술이라고 하죠. 그럼 즐거운 연주하시고 안녕히 계세요.